잠언 1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13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잠언 13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공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공로를 누리거니와 마음이 예대한 자는 광고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현기가 상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공인은 지식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폐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잠언서 13장 말씀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저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 지혜로운 아들이 되자.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 아들. 그렇다면 육체의 아버지, 육체의 아들을 얘기가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 우리는 그분의 아들. 근데 지혜로운 아들이 되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도록 성령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했어요? 갈라디아 3장 26절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내가 죄사함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걸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2절에 말한 것처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자들은 어떤 아들이 되어야 되냐? 지혜로운 아들이 되어져야 된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짓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고 그의 지혜로운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는 점은 들을지어다. 성령이 그들에게 하는 점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훈계를 듣는 자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귀가 열린다는 얘기가 신명기 6장 4절에 뭐라고 그러죠? 쉬셔마. 그렇다면 이 귀가 열린다라는 게 샤마라는 말이 그냥 귀가 어떻게 막혔다가 열려야지 되는 거냐.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돼요. 주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주님을 주로 모신 자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한다고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자. 그래서 그의 피로 내가 마음을 입고 그의 아들이 되어진 자다. 근데 그 아들이 주로 모신 자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다. 경외한다는 건 그분의 말씀에 늘 경청하여서 듣는다는 말은 주님을 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늘 듣고 그분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귀 있는 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의 하나님처럼 들 자다. 성령이 교회, 우리가 교회죠. 우리에게 하는 말씀을 듣는 자, 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러한 자들을 말한다. 지혜로운 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훈계를 하시는데 무엇으로 훈계를 하냐? 말씀으로 훈계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말씀이 우리를 훈계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가? 이걸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다른 걸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 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왜 예수님을 주로 모셔야 되는가? 이걸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사람은
무조건 그분을 주로 섬기고 그분이 주신 은혜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늘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듣는 경청하는 경외로운 사람이 될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거기다 하나 더 붙여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주님을 사랑하되 목숨까지 드린 만큼 사랑하라 라는 말은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구약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했는데 신약에 와서 거기다 목숨이 하나 더 추가되어진 걸, 왜냐하면 구약은 육적으로 모든 것을 다 표현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 무엇을 말하느냐, 진정한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진정한 생명을 말했기 때문에 목숨을 다해서가 왜 들어가냐면 육의 생명은 버리라는 거죠. 그다음 죽으라 이 말이 아니라 육의 생명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에 초점이 맞춰진 자가 되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마음의 초점이 예수님께, 내 육체 삶이 예수님께, 내 모든 뜻이 예수님께, 내가 힘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가 아닌 예수님의 힘으로. 그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건 온전히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경청하는,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 하는 말을 한 거예요. 또 지혜로운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잘 새겨 듣고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아는 자가 되어서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로 이 말씀이 풀어지지 않으면 다른 복음이 되어져서 서로가 각각 다른 말을 하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주지 않는다. 그래서 거만한 아들인 거죠. 지혜로운 아들이 있고 거만한 아들이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의 훈계를 늘 귀 기울여 듣고 즐거이 그것을 따르지만 거만한 아들은 그 말씀을 즐겨듣지 않는다는 말은 자기의 의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예수님의 아들이다 할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냐, 아니면 얼마만큼 내 의가 나를 주장하는 자냐 라고 생각을 하면 지혜로운 아들과 거만한 아들로 나눠주는 거죠.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 아버지가 되셨느냐. 육체의 아버지도 그 아버지의 씨를 물려받고 그 생명을 따라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이 되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아바 아버지라고 해도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르노라.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들어오실 거예요. 지혜로운 아들은 그러니까 육으로만 낳은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낳은 아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거만한 아들은 뭐예요? 아들로 낳아지긴 했는데 그러나 그 안에는 예수 생명이 없는 자다 라는 거죠. 생명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받고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경청하여 들으니까 내 안에서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되어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생명으로 내 안에서 역사가 되어져야 돼요. 여기서 지혜로운 아들과 거만한 아들의 우리가 생각해 볼 사람이 누구냐면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아벨은 첫 어린 양을 잡고 그 기름을 드렸고 가인은 작자 농사진 것에 첫 소출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것이 어떻게 드려졌는지는 아무것도 설명이 되지 않았어요. 다만 성경을 읽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인이 드린 것이 뭐가 잘못이 있어서 안 받나? 레위기 5장에 고운 가루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걸 말하니까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아벨이 드리는 것과 가인이 드리는 제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이스라엘과 이방. 이스라엘은 원래가 방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목자라, 너희는 양이라, 양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은 농사짓는 사람들이에요. 양을 치는 이스라엘, 또 농사를 짓는 가나안 백성들. 여기에서는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목자요, 우리는 양이에요. 양은 영혼들을 말하고 있다. 농사짓는 건 땅의 소출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곡식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땅에 초점이 맞춰져서 거기서 보여진 것으로 드려지는 것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거기에 그게 안 써있기 때문에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돈을 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5절로부터 우리 한번 공격해 볼까요? 창세기 4장 5절에서 9절까지 같이 공격하시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눈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인이 분을 낸 것을 너가 분을 내면 어찌하느냐. 안식이 변하는 것은 어찌하느냐 하면서 내가 선을 행할 때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에서 무엇을 보고 있다는 거야? 선과 악을 보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선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아니면 자기 의로 드렸느냐 이것이 여기서 나타난 거예요. 가인이 분을 내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자가 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나의 주다 그러면 그분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든 그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받으시든 받지 아니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 모든 걸 순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인은 그렇지만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분을 내는 건 자기의 의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고자 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했어도 그것을 받지 않을 때 내가 부끄러움 없이 선하게 했다면 받든 받지 아니하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이 잘했어요. 아주 잘해줬어. 참 잘 섬겼어. 근데 그 사람이 그거를 받지 않았어요. 내가 정성을 다해서 내 온마음을 다해서 내 사랑을 다해서 했다면 받든 안 받든 나는 떳떳한 거예요. 선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했으면 분을 낼 일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가인에게 한 말이 그거예요. 네가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을 다해서 그렇게 드렸다면 내가 이것을 받고 안 받고 상관없이 너는 네 할 일을 했기 때문에 분을 낼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에서 지혜로운 아들과 거만한 아들의 차이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은 아들이 되어졌고 그분의 생명을 받아서 이제 그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서 은혜 안에 사는 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형제를 사랑해서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가했으면 하나님이 받든 아니면 형제가 그것을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이 없는 것 아니에요. 내 마음 안에 있는 선이 그 모든 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뭔가 알아주기를 원해서 하면 기분이 나빠요. 안 알아줘서 기분 나쁘고 몰라주니까 화가 나고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 지혜로운 아들과 거만한 아들이 간과 같은 아들이냐 아벨과 같은 아들이냐라는 거예요. 가인은 그분을 참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화를 난 것이 모자라서 아벨까지 죽이는 일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에게 말해요.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얘기는 내 마음을 치고 들어와서 죄를 짓도록 한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선을 행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분이 일어나고 벌써 죄가 들어왔고 분을 내므로써 그 다음에 뭐예요? 죄가 이렇게 안직 사망을 낳게 되어지는 일이 생긴 거죠. 내 의가 높아져서 나의 의를 말하고 자랑하고 내 생각을 관찰하고자 하는 이런 것이 잘 안 될 때 분을 내고 그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고 이미 문 앞에 엎드렸던 죄가 나의 주인 노릇을 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뭐래?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도무지 뻔뻔해. 아우를 죽이고도 조금도 죄식도 없이 이 정도로 화인말이시면 이 뭐예요? 죄의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힌 상태를 나타내고 있어요. 거만한 자들은 다른 영혼을 죽이는데 피 흘리게 하는데 전혀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내 말 한마디에 다른 영혼이 피를 흘릴까 안 흘릴까 생각해봐요. 근데 이게 얼떨결에 나오죠. 그러면 금방 회개하고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사람이 그렇게 나오면 상대편에게 칼로 찔르는 피 흘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건 이 두 종류의 아들을 말해요. 그 두 종류의 아들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말할 때 갈라디아 사장에도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니 지금도 그러하도다 라고 말했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는 것처럼 또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거만한 아들이 지혜로운 아들을 핍박하는 건 당연하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정욕과 자기 열심으로 뭔가 소산을 얻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주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주님이 기뻐 받으신 예물을 드린 자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은 어떤 사람인 거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드렸는데 그 예물이 첫 어린 양과 기름, 즉 하나님이 제사를 드릴 때 받기 원하시는 제물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앞에 뭘 드리든 전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드려지는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이 땅에서 얻어진 것으로 열심히 드리려고 하는 것은 거만한 자가 드리는 것이고 이 거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했다는 거죠. 자기 생각을 열심히 해서 드리지만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받고자 원하시는 예물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가 성령이신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경청하는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경외하는 자의 순종, 믿음의 순종함으로 말씀을 듣는 지혜로운 아들이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면서 그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러면서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뿌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음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린 자는 이 땅이 그에게 저주밖에 주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만한 자들은 피 흘린 자인 거예요. 그들은 이 땅에서 저주밖에 받을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어지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피 흘린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저주를 받아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거만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축복을 경홀히 여겼고 야곱은 그 장자의 축복을 얻고자 발뒤꿈치를 붙잡을 만큼 근데 발뒤꿈치가 상한 사람이 우리 중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붙잡은 거예요.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버린 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자의 축복권을 이스라엘이 버렸어요.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4장 22절의 장자라 했어요. 이스라엘 내 장자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결국은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마귀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그들은 버렸어요.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오신 건 이스라엘 전체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기 위함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어지고 장자가 되어지고 참 이스라엘은 그 육체 이스라엘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이 이스라엘이 되어지게 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벨이 피를 흘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잊게 하기 위해서 이루어질 일을 미리 말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땅의 소산을 먹고 땅의 것에 열심을 내는 이 이방인인 이 인생들 땅이 단 줄 알면 그들을 하나님이 피 흘림으로 인해서 땅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땅의 초점을 맞추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는 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에 너희는 땅에 초점을 두지 마라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피의 효력이 땅에서부터 계속 신원하도록 이 땅은 아무리 땅을 가려도 그 효력을 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들은 아무리 이 땅에서 노력을 해도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있고 이 땅에서 고생고생 하다가 심판밖에 받을 것이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은 그 말씀을 들으니까 경청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경외하니 그 모든 자들에게는 하늘에 복이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0절에 뭐라 그러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다 저주 아래 놓인 자다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에 초점이 맞춰지고 율법을 육체 예법이라고 하는데 거기 초점이 맞춰진 자는 율법의 모든 것을 다 행해야 될 의무를 가진 자들이고 다 저주 아래 놓인 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땅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그 어떤 육체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혜로운 아들과 거만한 아들의 이 한 구절 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지혜로운 아들이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자가 되어질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두 번째 2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여기서 마음이 괴사하다라는 것은 범죄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 가인처럼 그런 사람들은 폭력을 당하느니라. 강포를 당하느니라, 폭력을 당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입을 지키는 자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있는 지혜로운 자들은 하늘의 지혜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그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을 얻는다는 거예요. 상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이 무엇을 말하니까? 항상 생명을 말합니다. 내 입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또 그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입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거기서 열매가 8절에 나와요. 그러니 이 열매는 뭐야? 바로 생명의 열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말씀을 우리 안에 있으면 말하는 게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있으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오니까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그래서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그렇다면 2절과 3절은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을 누린다 할 때 생명의 말씀을 하는 사람이 복록을 누리고 있는데 3절의 말씀 입을 지키는 자라고 또 나와요. 입을 지키고 입을 열어서 열매를 맺고 즉 땅에 대한 입은 다물고 하늘에 대한 입은 열고 이 말을 하는 거죠. 무엇이든지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입을 다무는 자 그런 사람들은 생명을 보존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를 지배하는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아들은 생명이 보존되어진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임하였고 나는 그 생명을 받은 자이니까. 그렇지만 입을 크게 벌리는 자는 어떤 사람이야? 허망한 자들, 아는 척을 많이 하고 자기 입을 많이 벌리는 사람. 이런 자에게는 멸망이 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같이 정독하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가 입을 다무는 게 뭐예요? 겸손해지는 걸 말하죠. 입을 여는 건 교만한 자.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실 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는 그 앞에 4절에 가능하여 세상과 벗된 자가 되어지지 않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벗된 자가 되어진 자는 세상 말을 해요.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말을 해요. 입을 크게 벌려서 자기를 자랑하고 여기서 입을 크게 벌리면 자기를 자랑하는 걸 말해요.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자기 생각을 말하고 마음에서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올 때 내 안에서 나오는 이게 사람의 말은 살인과 간음과 거짓말과 그런 더러운 것밖에는 나오는 게 없어서 몸을 더럽힌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들은 세상과 짝하기 때문에 거만한 자인 거예요. 세상의 생각 때문에 거만한 거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서 지혜로운 아들은 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니까 겸손한 자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거만한 자가 되어지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대적했을 때 예수님도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다.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건 말씀으로 대적한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 떠나가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아는 믿음이 있고 그 십자가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가 내게 있어서 관혈 권세가 나타나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어땠어요? 귀신 쫓는 거 보고 쫓아다니니까 오히려 거꾸로 귀신에게 잡혀먹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떠나갑니다. 그게 잔혈 권세가 나타난 것이죠. 4절에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여기서 마음이라고 한 것은 그 영혼을 말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무엇이 게으른 것이고 무엇이 부지런한 것을 말하냐가 바로 그 달란트의 비유에 나와요. 5달란트, 2달란트 줬을 때 이윤을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 악하고 게으른 자. 게으르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지혜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땅까지 이르도록 주셨는데 그렇다면 열심히 주 안에서 내가 받은 바 은혜를 나누어서 소출 있게 해야 된다. 씨를 뿌리면 열심히 가꿔서 거기서 이윤이 나게끔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게으른 영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입이 예수님 자랑하고 싶어서 근질근질근질해요. 예수님의 은혜를 맛봤는데 이 입술이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은데 어떻게 말을 안 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먹고서도 말씀이 너무 맛있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할 수가 있어요? 부지런한 자는 밭을 갖고도 밭이 누구의 밭인지를 아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포도원을 가꾸도록 우리를 맡기셨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게으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 분명히 계산할 날이 있는데 그 계산하러 왔을 때 게으른 자들 어때요? 네, 쳐서 어두운 데서 슬피우며 이르다니 있으리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다면 어떤 자이냐? 말씀을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생명을 받았는데 가만히 있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5절에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데 이르느니라. 거짓말을 반대로 말하면 진리죠. 진리와 거짓것. 세상에 거짓것을 믿고 거짓것을 따라가는 것은 거짓에 미혹될 만한 거짓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이단은 더 많이 모이고 진리 안에는 오는 사람이 적어요. 많은 사람이. 거짓에 속하고 거짓의 자녀이고 거짓의 아비의 말을 들으니까 거짓 것을 따라가는 것이고 진리에 속한 자들이 적은 것은 그들이 십자가에 죽고 거짓 것을 버리고 마귀에게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성령으로 감동을 받은 사람은 이것이 거짓말인지 알아요. 참이 아닌지를 알아요. 왜?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가르쳐주기 때문에. 하지만 악인은 자기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니까 자기가 거짓 것을 원하고 죄의 길을 따라서 가서 그 행위가 가증스럽다. 여기서는 흉악하다고 했는데 가증스럽다라는 말이에요. 자기가 가증스럽다는 말은 뭐예요? 속과 거짓? 다른 바.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 부끄러운 수치를 당한다는 건 죄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죄가 다 드러나서 그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시겠어요? 거짓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는 사람, 성령의 감동을 늘 받는 사람은 거짓 것을 당연히 분별하고 당연히 미워.
내기를 한번 찾아보시면 내기 19장 11절 12절 같이 공독합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고 서로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며 또 너는 내 아버지의 이름을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주입니다. 여호와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게 틀린 말과 각각 다른 말인 것 같지만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벌써 내 안에 탐심인 것, 속이는 것은 내 안에 역시 탐심이 있기 때문인 거야. 탐심은 뭐라 그랬어요?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탐심에서 나와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도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인 거예요. 내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거만한 자가 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지혜의 아들은 항상 겸손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거짓 것을 좋아하는 자는 그런 8장 44절에 거짓의 압이 막 이게 속한 자다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주님을 압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주님의 계명을 경청하고 지키는 지혜로운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안에 온전하게 된다 하고 말하셨어요. 주님 사랑을 내가 아십니까? 사랑하십니까? 그럼 그 계명은 시키는 자예요. 귀를 기울여 성령이 분리하는 등 듣는 지혜로운 아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늘 겸손하고 거짓을 미워하고 진리 안에 속해 있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인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이라는 거 먹을 거 주고 이뻐라 이뻐라 이 사랑이 아니라 그러니까 게으른 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게으를 수가 없이 부지런히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을 나누는 일을 한다라는 거죠. 내가 그와 같이 열심히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주님이 받으시는 것 어린 양 예수와 기름뿐이라는 것 주님 안에서 그 모든 일을 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면 다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의로 하는 거만한 자로서 입으로 큰 소리를 하고 뭐 말을 말을 하고 자랑을 하고 내가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할지라도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는 건 하나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알아주지 않는다고 가인처럼 참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자죠. 잠언서 1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율법과 복음을 말하기도 하고 또 육체를 따라난 자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말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느냐 아니냐 이런 것을 말해줍니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아들은 귀를 기울여 주의 말씀을 듣는 자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겸손한 자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이 받으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절대 게으를 수가 없고 절대 거짓말을 좋아하지도 않고 거짓 것을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아들
아버지의 훈계를 기뻐하는 아들이 되어져서 생명으로 충만하고 생명을 많이 나누어서 자녀를 많이 낳고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말씀을 놓고 다 같이 주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실상으로 내 믿음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이나 에서나 야곱을 생각하면서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